안녕하세요. 금쪽입니다. 금쪽인의 맛집 추천. 오늘 가볼 맛집은요, 항상 제가 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알곱입니다. 또 곱창을 먹으러 가볼 건데, 여기는 좀 다른 곳이에요. 예전에 알던 집인데, 좀 역사도 오래됐는 집이고, 그리고 저희 모교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오랜만에 와보는 거죠.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고. 오늘 가볼 곳의 위치는요, 대구 서구 원대로 27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대동, 여기 고성동이라고. 저 밑에 가면 고성동 떡볶이도 굉장히 유명해요. 오늘 한번 가서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우양 곱창입니다. 아이고야, 라이트 때문에 안 나온다. 한우소 곱창 대창 전문점이고요. 여기가 바로 본점입니다. 규모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솔직히 곱창보다는 집사람이 계속 대창을 얘기해가지고 대창을 한번 먹어보러 왔는데 조금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느끼한 걸 못 먹는 편이라 가지고. 일단 들어가서 대창도 한번 먹어보고 골고루 먹어봅시다.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가자. 들어가기 전에 아시죠? 형님, 누님, 동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발 들어가자. 매주 일요일은 흥무입니다. 참고. 저희 대창, 진짜.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가격 많이 올랐네요, 진짜. 가격이 이게 올랐어. 그거 연락 기억이 안 난다. 또 그때 휴가 끊었어. 휴가 끊고. 근데 야 지금 발톱이 문 떨어졌어. 뭐 했을 때 누가 뭐 무슨 거 했어? 무슨 말인 거예요? 잘못했는 줄 알았나? 수수 뭐? 쓰레기? 여기 이미지 카드랑 맥주 하나 더 주세요. 아, 그겁니다. 항상 그렇게 된지 맹걸로 된지 아니고 숨 떨어지는 된지 아니고 누구? 오라? 손톱찌개 정정해주세요. 손톱이 찌개랍니다. 와, 맛있다. 영업시간이 5시부터예요? 11시 11시까지? 여기 오래됐죠? 나왔습니다. 10년 넘었어요? 네. 요게 염통이죠. 요게 대창이고요. 요게 곱창. 그죠. 좋다. 염통 서비스 감사합니다. 직접 손질을 해주시네요. 아, 쉽게 이거 가는 중입니다. 일단 제 오늘 쌈녀가 이 대창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대창 꼭 먹어봐야겠다 라고 해서
대창 먼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 느낌? 맛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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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소주 빠지면 더 원하죠? 짠! 내가 딱히 아는 게 있는데 시기래. 저는 대창 말고 영통. 어우, 대창 맛있나 보네. 어우, 쌈요. 대창의 진정한 맛을 알기 시작한 것 같은데. 큰일 나뻔네. 벽이 있어. 아하. 크다 벽에 갔는데 막혀있어. 막혀있는데 이 막혀있네. 아, 저는 부추에 빡 싸가지고. 뭐야? 아, 있어. 괜찮나? 산단입니다. 곱창에 영통까지. 저는 요 조합이 좋아요. 느끼한 거 싫어. 양념을 막 쪼여가. 그리고? 이 양념이 맛있다. 뒤돌아오네. 대창을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지금 바짝 한 놈만 지금 조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짝 익혀갖고. 바삭바삭하게 먹어보려고. 대창을 원래 못 먹어요. 우리는 원리 곱창족이기 때문에. 대창 전골은 또 먹는다? 신기하게? 이게 뭔 일이야, 이거는 또. 일단은 요거를 대창 구이를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막 요만만 지금 조지고 있습니다. 역시 곱창은 알고 나는 술도둑입니다. 술도둑. 제가 이런 말 속이 돼. 뭐라고? 저는 말하는 게 생각할까? 아, 대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좀 느끼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느끼하면 안 되니까. 물 안 느끼해. 맛있어. 고소해. 맛정가를 세요. 뭐가? 맛정가. 왜냐고 뭐가 음이야. 그냥 녹아 없어지네.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네. 아빠가 제일 잘하는 말. 부드럽네. 또 두레이. 어? 안 끌 건데? 맛있다 근데. 부드럽네. 어? 고소해. 고소해. 고소하게. 이거는 제거될 때.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대창이 맛있지? 대창 맛있다니까. 오, 왜 맛있지? 원래 느끼해서 옛날에 못 먹었는데 느끼해가지고. 나도 못 먹었잖아. 우리 맨날 곱창만 먹었었는데. 오, 신기합니다. 맛있어요, 딱. 어떡하지? 그러네, 대창 맛있는 거야. 맛있어. 아무거나 먹게, 맛있네. 슈가 시켰습니다. 오, 긴 거. 오, 유튜버가 여러 사람 베리네. 쌈녀 전용 대창입니다. 열심히 잘 입고 있습니다. 자, 한 잔. 아, 이거 한 대. 아니, 건강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대창 익을 때까지는 곱창 먹는 걸로. 곱창 맛있어. 꿀맛? 너구리 라면 나왔습니다. 우리 큰진민이 라면 매니 아닙니까? 일단 라면 한 그릇 먹는 걸로. 맛있게 먹어. 아, 열심히 익혀가지고 노릇노릇 자르겠습니다. 이거 지들 익었죠? 이건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걸로 조금 아픔이 있어서 이거는 큰진민이 먹는 걸로, 이거는 쌈다가 먹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라고 바라던 대창. 아, 대창 맛있어. 통째로 먹기. 이렇게 먹더라. 안 뜨겁나? 뜨거워. 뜨거울 것 같은데. 뜨거워. 어때 맛이? 좋아? 형님 잘겠네. 큰 잼빈이. 근데 원래 대창 못 먹잖아. 희한하네. 나도 원래 대창 못 먹거든요. 근데 잘 먹네. 뭐 때문에 먹는 거지? 한 마리 짐승 같네. 네. 맛있어? 대창님 맛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네. 진짜. 이 맛있는 거 먹을까? 아, 대창 맛으로 큰일 났네, 이제. 아, 대창 진짜 급을 많이 했는데 맛있네요. 앞으로는 대창 가고 그럴 것 같네. 마지막은 볶음밥 먹어야죠. 이 한 개. 한 개 양이에요. 저희 한 개도 양이 좀 많아. 아, 많이 주시고 이런 건 아니죠? 네네, 원래 이런 건 아닙니다. 세 개인데. 맛있게 드세요. 네. 세 개인데, 이거는 양이. 오, 김을 주는데, 이거 직접 구운 김이네요. 오, 그냥 일반 김이 아니네. 보자. 직접 구우셨네. 어우, 완전 강추. 진짜 맛있습니다. 엄마. 죽이네. 와. 핫도그. 오, 뜨거. 아이고. 너는 그렇게 해주면 안 돼. 어? 물이. 빨리 미리 쓰세요. 왜 저러는 거야? 와, 오늘도 정말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곱창 대창 중짜 하나랑 그리고 추가 주문해서 500g짜리 하나 그리고 콜라 3개 노구리라면 3개가 노구리라면 2개가 노구리라면 2개까지 그리고 마지막 볶음밥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 빠빠이. 다음에 뭐 먹을래? 먹을래? 뭐 먹을래? 김? 패스. 아니지. 이 찍었지.